우와! 우와! 됐어. 운전하고. 자, 간다! 2월 중말쯤에 테무라는 이제 웹사이트를 알게 돼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거예요.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 보니까 광고에 자꾸 테무깡이 요즘 핫한 컨텐츠래. 아니 근데 테무깡이 핫한 컨텐츠란 걸 테무에서 광고로 태워서 보여주니까 테무깡이 진짜 재밌는 건가 했는데 시청자분들도 욕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2월 달에 한 10만원어치 질렀습니다. 광고 아닙니다. 테무 광고 아니고 저는 사실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거 쇼핑 좀 잘 안 하는 편. 해외 제품을 못 믿는 것도 있고 함정들이 너무 많잖아. 배송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품질 떨어진 것도 있고 로켓 배송인데 굳이 테무 거 왜 쓴? 난 사실 아직도 그 생각이에요. 그냥 이것도 컨텐츠용으로 시킨 거지 테무에서 뭐 할 생각이 없긴 해요. 약간 먹태깡 같은 느낌인가? 무슨 소리야. 테무 깡이라는 게 과자가 아니라 테무라는 곳에서 택배를 시키고 함정이 많아서 이 컨텐츠가 재밌는 거야. 진짜 특이한 것들만 시켰거든요. 금속 탐지기 스파이더맨 장갑, 엉덩이 골반뽕, 미니 드럼, 옷 하나 이렇게 시켰습니다. 자,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간단한 거 작은 것부터 한번 꺼내볼게요. 우선 첫 번째 엉덩이 골반뽕. 이게 뭐냐면은 남성용 보정 속옷 하면 나와요. 그러면 엉덩이가 야 보이세요? 이걸 입으면 이제 엉덩이가 커버인 효과거든요. 근데 원래 남자들도 청바지를 입으면 힙업 라인이 이뻐야지 또 뒤태가 또 섹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요즘 스커트를 열심히 땡기는데 그렇다고 제가 엉덩이가 잘 크지가 않아요. 아 그래서 약물을 할 순 없으니 물건의 도움을 받아보고자. 야 뭐야? 왜 빠지냐? 원래 이게 뽕이 빠지면 안 되지 않아요? 아 그래 같이 온 거구나. 아, 잠깐만 뽕도 지금 이렇게 두 종류가 있네. 이게 엉뽕이고 이게 골반뽕인가 보다. 야 이거 이런 식으로 자는 거야? 아 근데 엉덩이 좀 커보이는 것 같기도. 야 잠깐만 어 뭐지? 자 제 엉덩이 원래 이렇진 않거든요. 야 심지어 허벅지 근육도 있어 보여. 봐봐 여기 근육이 튀어나와서 근육이 있어 보여. 김카다시안 바로 됐는데요? 벗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. 확실히 커졌네요. 이게 어떻게 입는 거냐면은 이렇게 입어가지고 어? 내 바지가 찢어졌을 때 근본적으로 그냥 개말라 사람들밖에 못 입어 것 같은데? 엉뽕 입고 트와이킹 기억? 아 변해. 변해. 저 왜 사는 거야 저런 거? 아 그냥 운동하는 게 훨씬 낫겠는데. 왜냐면 이렇게 존나 불편한 생활을 할 바에는 그냥 내가 엉덩이 운동으로 키워봐. 약간 이런 느낌으로. 다음은 제가 이제 제일 기대 많이 했던 건데요, 바로 스파이더맨 장갑입니다. 이렇게 발사해가지고 물건을 땡겨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불을 끌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를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요즘 김밥 나라에서 라면 하나 먹어도 한 4,000원이에요 뭔가 굉장히 앙상하지만 3,497원이니 아 장갑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. 야이씨 야 장갑 개짜 뭔데? 장갑 크기야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? 길쭉길쭉 손가락 뻗은 거? 아 이거 뭔데? 엄지 길이가 내 두 배여야 돼 선생님. 이거 보면은 직접 연결을 해서 체결하는 방식이에요. 아 상당히 재밌죠? 손목에 딱 고정을 하려면 이렇게 손수 스트립을 찍찍이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.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감는 거거든요? 야 안 돼 둘이 찍찍이가 안다. 어린이를 위한 재밌는 교육? 어린이란 글자 원래 있었나 살 때? 여기 있다고 붙었다는 가정하에 우와! 오케이. 자 여기서 이렇게 발사하면 되는 거예요. 우와! 아 옆에 이걸 서브로 달 수가 있네. 이렇게 화살이 세 발인 이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꺼내 쓰라고. 잠깐만 이거 실도 있었지. 실은 어떻게 쓰는 거지? 와 이거 한 발 발사하는데 너무 어렵다. 됐어 운전하고. 자 간다! 감당 2. 오케이 됐다 됐다 고! 잠깐 아 기가 이상해. 잠깐만 관도 그냥 줄을 좀 풀고 해야 되나 보다. 다시 됐어 아 오케이 오 붙었어 넷 너 오 붙었어 오케이 잇 오 근데 제가 봤을 때 불 끄는 건 된다. 불 꺼볼게요. 얘들아 안 꺼진다.
저거 정도면 동생 불러서 끌어가는 게 빠름. 야 이 악마야, 나 막내다. 나 동생 없다.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막내들이 살이 안 찌는 거야. 계속 유산소 하느라. 오케이, 자 여기까지 이제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. 닦기에는 실용성 없다. 불도 못 끄는 거 뭐 금속 탐지기다. 야라란. 오, 오. 제법 금속 탐지기처럼 생기긴 했는데 뭔가 플라스틱이어가지고 덜컹덜컹하는 게 제품의 퀄리티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. 자, 요 금속이죠? 쇠? 자, 요것도 쇠입니다. 요것도 쇠? 쇠? 요 플라스틱입니다. 동전? 여기다 놨어요. 아 여기 기능 보면은 쇠를 걸러주는 기능이 있네. 여기는 쇠, 여기는 뭐 5달러 이상, 여기 25달러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금속의 어떤 정밀도를 통해서 필터링으로 걸치는 게 한번 있습니다. 필터로 좀 빡세게 두면 이런 거 뭐 잡다는 거 안 잡혀. 근데 이런 거 잡혀. 좋은 건 아니거든요. 근데 됩니다. 자 다음은 이야 뮤지컬 셋. 옛날에 리액션용으로 저도 이런 거 비슷한 거 들고 있었거든요. 그게 지금 이제 고장나가지고 버렸는데 설명서가 없어요.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? 그냥 그림 보고? 이게 메인이야 내가 봤을 때. 이게 메인 드럼이고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끼는 거 같아. 의자야? 아 의자라고? 드럼 의자? 아 드럼 의자였네. 아 야 와 레전드. 여러분들 사용 설명서가 조립 방법이 밑에 있었네요. 와 설명서 안 보고 하면 2만원. 자 설명서 밑에 있습니다. 안 보여요? 오? 오? 이름이 재즈 드럼이야? 아 진짜? 재즈 드럼으로 반야마밀 타신 영신근성. 뭔가 야 잠깐만 그 드럼의 사운드가 아니라 여러분들 팝에서 대살군 날릴 때 느낌인데? 그럼 잠깐만 이건 진짜 의자야? 그러면? 진짠가봐 얘들아. 이성현의 드럼 연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드러머 이성현입니다. 편한데 은근? 예. Yeah. 이거 어디다 쓰냐? 둘 데도 없는데? 별로 이제 임팩트 없는 것만 남았죠? 자 우선 옷이 왔습니다 이렇게. 안에 주황색이고 검정색 항공점퍼에 후드가 이렇게 안에 내장돼 있는. 후드가 탈착식이에요. 예. 후드가 그냥 안에 붙어있는 건 줄 알았는데 탈착식이더라고요. 약간 신부님 같은 느낌 나지 않아? 어? 의외로 퀄리티가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아니 뭔가 위아래가 길다. 이렇게 뭔가 잠그는 용이 아니라 이거 벗어야 되겠다. 왜냐면 길어 코트처럼. 팔은 딱 적당한데 위아래가 좀 약간 길어. 어 찌따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정도 크롭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. 느낌이 재질이 살짝 조금 폭신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얇아. 그냥 진짜 바람막이 그 자체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태무깡 10만원어치 한번 해봤는데요. 사실 이게 쿠폰 받아가지고 10만원보다 살짝 좀 싸게 했거든요. 근데 뭐랄까 전체적으로 사실 내가 여기서 제일 만족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. 이거밖에 만족할 게 없습니다. 특히나 지금 오늘 태무깡을 해보면서 더 느꼈는데 내가 왜 알리나 태무에서 쇼핑을 안 하는지 알 것 같다. 정상 작동은 됩니다. 온오프가 되고 이 기능 설명하는 기능이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작동이라는 그 범주 안에 있는데 그 범주에서도 맨 아래에 있음. 그러니까 퀄리티가 안 좋아.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보자. 금속 탐지기 얼마인지. 어? 19,000원? 뭐야? 어?